제가 이제 진행할 내용은요. 지난번에 ILTCPP Full General Hearing Inuity 2022.1 베타 버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블로그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네릭 히어링이 조금 더 발전했다, 그걸 나타내는 블로그글이에요. 근데 이런 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뭐 ILTCPP라든가 버스트라든가 AOT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뤄야 돼서 그냥 말 나온 김에, 생각난 김에 AOT, ILTCPP, 버스트 뭐 이런 내용들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결국 뭐냐면은,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22 버전에서는 여기 이 스크립팅 백엔드를 ILTCPP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ILTCPP 코드 제너레이션이 패스터 런타임이냐, 패스터 빌드냐 둘중 하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 제네릭 히어링을 풀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하냐 그 차이예요. 근데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배경지식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짜잔, 알쓸 유학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기한 잡학사전인가 그 코너 있잖아요. 그걸 좀 패러디해서 되게 촌스럽게 유니티 붙여놨어요. 그래서 IL2CPP 뭐 아니면은 AOT, 버스트, IL2CPP 얘기하게 되면 뭐 버스트도 같이 얘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IL2CPP랑 버스트를 중점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거 다루게 되면서 뭐 AOT라는 개념 아니면 뭐 GC라는 개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LLVM이 또 뭔가, 뭐 아니면은 뭐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배경 지식이 뭔지 알수 있게 좀 얕게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프로그래머라면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 몰라도 유니티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어요, 솔직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뭐 최적화라든가 프로파일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시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는 우리가 C#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는 C#이라서 느리다. 아무래도 CPP로 돼 있는 것보다는 C#으로 돼 있으니까 느리다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유니티 엔진 내부는 CPP로 돼 있습니다. C++, 줄여서 뭐 C++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CPP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게임 엔진을 자동차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유니티는 뭐이 정도 슈퍼카 2급은 돼야 급이 맞지 않나? 해서 이미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 이미지도 유니티로 렌더링을 한 거예요. 엔진 내부는 CPP로 돼 있고요. 다만 유저에게 노출된 API 유저 스크립트 부분만 C#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에 비유하자면은 핸들이라든가 조향하는 압박키라든가 뭐 문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C#으로, 겉은 C#으로 돼 있고 내부 엔진은 CPP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결국은 솔직히 유저 코드보다는 엔진 내부는 CP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능에 많은 영향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픽적인 부분 빼고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코드, 이 코드 부분이니까 코드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요즘은 IL2CPP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IL2CPP가 도입이 되면서 게임 엔진 내부뿐만 아니고 유저가 작성한 스크립트, 유저 코드 부분도 유저 코드 부분도 이제 CPP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진 내부도 마찬가지고 유저 코드도 마찬가지고 다 CPP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IL2CPP를 거치게 되면은 전반적인 게임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L2CPP가 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IL2CPP가 뭐냐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C#과 CPP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C#, CPP, 그리고 태초에 C가 있죠. 그래서 C 언어가 있는데,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생 C 같은 경우는, 아, 욕 같은데. 생 C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CPP 아니면 C#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C를 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뭐, 틀릴 확률이 높고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 임베디드 시스템을 병특으로 임베디드 개발했어요. 그때 C를 썼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C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마
임베디드 할 때 아직 C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 임베디드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안드로이드로 많이 전향을 해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셋탑박스, IPTV, 뭐 아니면 IoT 이런 부분들 웬만하면 안드로이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C로 개발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전제품들, 그쵸? 아직까지도 많군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C를 쓰는구나.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주로 게임 개발, 아니면 뭐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는 뭐 리얼타임 렌더링 컨텐츠 그런 것들로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C를 쓰는 일은 거의 없고 CPP 아니면 C샵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PP 같은 경우는 CPP로 되면서 객체지향이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라는 게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CPP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리를 직접 해줘야 되죠. 그래서 new 키워드로 하고 나서 꼭 메모리를 delete, 딜리트 해주고 직접 메모리를 생성하고 직접 메모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메모리 관리를 직접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C나 CPP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이런 메모리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레드도 내가 직접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CPP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C샵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 C샵이 플러스를 두 개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C샵이 된 거래요. 그래서 이 C샵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에서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돌아가는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C샵이란 언어가 생겨났는데 이 C샵은 CPP에 비해서 생산성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 관리를 이 C샵이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모리를 할 때 그냥 new만 해서 메모리를 생성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이 C가 알아서 그 garbage collector, GC라는 garbage collector가 돌면서 메모리를 알아서 해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가 훨씬 더 쉬워졌고, 그리고 뭐 스레드 같은 경우도 되게 쉬워졌고, 그런 식으로 개발이 CPP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샵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CPP로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되게 생산성이 좋아지죠. 다만 그만큼 매니지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C샵이 많이 개입해 주는 게 많다 보니까 그만큼 CPP에 비해서는 성능 저하가 좀 있습니다. 근데 C샵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된 성능 저하하고 생산성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생산성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C샵으로 많이 그 프론트엔드들 많이 개발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C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NET 프레임워크에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자바나 iOS 같은 경우는 MS 제품군이 아니다 보니까 이 .NET 프레임워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발은 C샵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안드로이드도 띄우고 아이폰에도 띄우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모노를 쓰기 때문에요. 이 모노라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NET 프레임워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노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 돌아가고 뭐 iOS에서도 돌아가고 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돌아가고 뭐 엑박에서도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멀티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이게 결국 처음 시작할 때 리눅스 기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멀티 플랫폼으로 대응해서 C샵을 돌릴 수 있는 멀티 플랫폼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노가 원래 오픈소스로 시작했는데 아예 모노가 그냥 MS에서 이걸 뭐 가져갔어요. 인술했는지 뭐 어떻게 가져간 거지 그 어른들의 사정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져간 다음에 다마린 프로젝트로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모노도 계속 같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샵을 가지고 개발하고 이 C샵을 최종적으로 띄우게 해서 모노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돌립니다. 그래서 이 모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도 돌고 아이폰도 돌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돌리게 되는 거죠. 뭐 심지어 윈도우뿐만 아니고 맥북에서도 돌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 C샵은 우리가 C샵을 모노로 띄우게 돼서 이 C샵에서 IL, Intermediate Language라고 해가지고 중간 언어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이 IL이라는 뭐 .NET Assembly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NET Assembly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건데 이걸 IL이라는 중간 언어로 형태로 돌린 다음에 이 IL을 모노상에서 돌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유저 코드를 C#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C#이 IL 이런 중간 언어로 변환되고 이 중간 언어를 가지고 이걸 배포를 해가지고 우리가 막 플레이 빌드하고 그럴 때 모노로 빌드를 하게 되면 이 IL이 탑재가 돼요. 그래서 이 IL 탑재가 되고 이 모노가 런타임 상에서 이렇게 파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JIT 방식이라고 합니다. Just in time. 오, 훌륭해. 아, 훌륭해, 훌륭해. Just in time. 해서 말 그대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컴파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IL란 것 자체가, 이 IL란 것 자체가 이제 기계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레벨도 아니고, 하이 레벨도 아니고, 그 중간 형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다라고 하면 뭐 C#이라든가 자바라든가 우리가 읽고 작성할 수 있는 거를 하이 레벨이라고 하고 뭐 어셈블리라든가 기계어라든가 그런 좀 우리가 읽기 힘든 걸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IL은 사람이 읽을 수도 있는 읽는 것도 가능한 중간 형태의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데모로 있다가 코드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JIT이라고 하는데 인터프리터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루아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스크립트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라고 해가지고 이 언어, 생 언어 자체를 이 유저 코드 자체를 인터프리터가 실생활 파싱하면서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느린데 이 JIT 방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간 형태의 단넷 어셈블리를 가지고 이미 한번 변환된 어셈블리를 가지고 타겟 디바이스에서 맞게 그 컴파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 생 인터프리터보다는 빠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리 컴파일은 미리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놓은 미리 컴파일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느리죠. 그래서 그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IL to CPP라는 것만 하면 IL을 CPP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C#에서 IL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놓았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건 그 모노 컴파일러가 이 C#을 IL로 바꿔주는 것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래서 유니티에서 만든 거는 이 IL을 CPP로 변환해주는 이 중간 단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CPP로 만들게 되면은 이 안드로이드에서도 돌아갈 수 있고 사과폰에서도 돌 수가 있는데 사과폰 같은 경우는 옵젝시라는 뭔가 좀 변태스러운 C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애초에 C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C에서 그 C의 바인더를 제공해요. 그래서 그냥 C나 CPP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애초에 C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달빅이라든가 아니면 ART라든가 이런 버추얼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안드로이드는 자바로 돌린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안드로이드 자체도 자바로 돌리는 게 버추얼 머신상에 돌기 때문에 내부는 그냥 결국 네이티브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말고도 NDK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이 NDK는 Native Development Kit 말 그대로 네이티브 언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PP로 변환하게 되면 이 NDK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심장에 이 CPP를 갖다 꽂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PP로 변환할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멀티 플랫폼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속도도 빠르게. 그러니까 어차피 유니티 내부 자체는 CPP였고 유저 코드도 이 IL2CPP를 통해서 CPP로 변환한 다음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플랫폼에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유니티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C# 유저 스크립트를 모노 C# 컴파일을 통해서 IL로 변환한 다음에 이 IL을 IL2CPP를 통해서 다양하게 CPP로 변환해서 예를 들어 WebGL 같은 경우는 mscripting이라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JS라고 이런 자바스크립트에서 어셈블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환경도 제공해요. 그래서 웹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엑스코드 같은 경우는 원래 C가 돌고 그런 식으로 이 CPP로 변환을 하게 되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좋은 성능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C#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IL로 바뀌고 이 IL을 모노 프레임워크 상에서 띄우면은 JIT이라는 개념으로 그때그때 모노가 그때그때 그때 파싱해서 완전 리얼타임 또 100%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치해서 한번 파싱했던 한번 컴파일했던 거는 좀 어느 정도 캐싱해 놓고 뭐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JIT 기반은
미리 컴파일해놓은 방식이 아니고 그때그때 컴파일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디터는 모노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사각같이 어떤 특정 타겟의 플레이 빌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유니티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는 여전히 모노 JIT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점이 어찌 보면 네. 유니티가 생산성이 좋다는 그쵸. 게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게 이 에디터 상태에서는 바로바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게 변환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빌드를 할 때 IL2CPP로 백엔드를 빌드하게 되면은 이거 IL을 CPP로 하게 되고, 그럼 미리 컴파일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컴파일 방식 AOT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겟 디바이스에는 이 AOT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 체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때는 이 JIT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빌드할 때는 AOT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능을 선택을 그 성능적인 이득도 있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식이 이 현재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데모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미리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놓은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스크립트 코드를 보시면은 간단해요. 매 업데이트에서 트랜스폼, 로테이트, 그리고 업벡터로 해가지고 델타 타임 곱해줘가지고 그냥 Y축을 중심으로 계속 무한 뺑뺑이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라이더를 쓰는데, 라이더도 마찬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이 ID에서 그러니까 코드 편집기에서 IL 뷰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 라이더 같은 경우는 툴 IL 뷰어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작성한 C샵이 IL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바로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빌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빌드 솔루션 버튼이 있거든요. 이 빌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 C샵 코드를 IL로 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왼쪽이 지금 C샵 코드고 오른쪽이 IL인데, 보시면 어셈블 형태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못 읽을 것도 아니거든요. 보시면 일단 유니티 엔진에서 트랜스폼 워드 온 다음에 트랜스폼 레지스트리 저장해주고, 그리고 벡터3로 getup 해가지고 유니티 엔진, 이게 유니티는 내부는 C샵으로 돼 있다고, 아니 CPP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내부 엔진 코드를 호출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타임 얻어오고 델타 타임 얻어오고, 그리고 벡터3 형태로 이렇게 곱셈을 해주죠. 그리고 그 뒤에 100을 곱해주고, 그리고 값을 얻어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레지스트를 쌓은 그 값을 가지고 로테이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이 코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빌드 패키지에 뭐 탑재가 물론 이 텍스트 그대로 탑재가 되진 않겠지만 이게 탑재가 되면은 아무래도 리버스 엔진 열인, 그러니까 역분석 같은 게 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 코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항상 이슈가 제기되곤 했었어요. 그리고 이 IL 방식을 IL2CPP로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컴파일 하게 되면은 빌드 세팅에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빌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폴더에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빌드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들이 남아요. 그래서 이 중에 보시면은 IL2CPP 빌드 캐시, 맥 타겟, 그래서 뭐 프로세스 타겟도 보이고, 만약에 X64에서 IL2CPP 아웃풋을 보면은 쭉 CPP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가 IL2CPP를 통해서 CPP로 바꿔준 결과물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DLL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그 create 보면은
어셈블리 데피니션 이걸 추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셈 데피니션을 추가해서 DLL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IL2CPP 테스트라는 DLL 따로 나오고 그리고 어셈블리 C샵이라는 DLL 따로 나오고 이런 방식인데 그 모습 그대로 CPP 파일도 생깁니다. 어셈블리 C샵 CPP 파일 나오고 그리고 IL2CPP 테스트라는 CPP 파일 그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CPP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변수명들 되게 좀 깨랑까랑하게 있는데 이거는 그 유니크한 변수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니크한 변수값, 유니트한 그 함수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거니까 이런 뒤에 이상 숫자들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오토 로테이션의 업데이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오토 로테이션 업데이트 이렇게 찾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함수명을 만들 때 오토 로테이션 업데이트 뒤 이상 숫자들 이렇게 붙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오토 로테이션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업데이트라는 메소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걸 그냥 갖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 로테이션 클래스 업데이트 함수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는 유니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유니티가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인자는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을 알고 있어야 IL2CPP로 만들어진 결과물 뭐 디버깅하거나 프로파일링할 때 이 룰을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 코드를 추적하면서 디버깅하고 프로파일링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트랜스폼 만들고 쩍쩍쩍쩍쩍쩍 보시면은 이렇게 타임 겟 델타 타임 호출하고 벡터 3 멀티플라이하고 트랜스폼 로테이트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코드 그리고 이 IL 코드 그대로 CPP로 바꿔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우리가 C샵으로 작성했는데 중간 IL 형태로 만든 다음에 최종 결과물이 CPP로 빌드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은 우리는 C샵으로 작성하지만 이 IL2CPP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은 CPP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고요.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IL2CPP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C샵 작성한 코드를 거의 그대로 CPP로 바꾸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상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제네릭 시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릭 함수를 처리할 때 좀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어요. 네. 아, 일단 오늘 이 내용들이 어쩌면은 그 기본기를 조금 더 쌓고 싶은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니까요. 어렵긴 한데 의외로 또 이런 것도 찾아보면 또 없어요. 공부하려고 하면은 되게 좋은 영상으로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네릭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CPP하고 C샵하고 물론 파생뿌리인 C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언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되는 뭐 쉽게 매칭되는 부분도 있고 쉽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제네릭이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제네릭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만들고 사용할 땐 이렇게 하는데 이슈는 그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코딩을 통해서 클래스를 한번 아니면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메소드도 마찬가지고 한번 작성한 걸 가지고 여러 타입에다가 일반화시켜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켜주죠. 그래서 제네릭은 뭐 C샵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C샵 사용하시면서 제네릭을 사용 안 하고 개발하는 경우 많이들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C샵 제네릭을 접했을 때 CPP를 하던 저희 틀 같은 경우는 CPP 템플릿을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되게 사용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CPP에도 템플릿이라는 형태로 제네릭 함수 같은 경우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얘 되게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이렇게 템플릿, 타임네임, T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사용할 때
뒤에 int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t가 인티저로 변하는 데서 인티저 버전의 미니멈 함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플롯을 붙이게 되면 플롯 버전의 미니멈 함수,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CPP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코드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지만 나중에 이 컴파일러가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인티저 버전이 사용됐네, 그리고 플롯 버전이 사용됐네, 그렇게 되면은 이 컴파일러 내부에는 이 인티저 버전의 요 미니멈 함수 만들어내고 이 플롯 버전의 미니멈 함수를 그냥 수동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쫙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티저 버전 쓴 게 있으면 인티저 버전 만들어내고 플롯 버전 있으면 플롯 버전 만들어내고 만약에 뭐 캐릭터 버전이 있다 그럼 캐릭터 버전으로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런 그 기본적인 원시 타입들 말고 클래스도 당연히 도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A라는 클래스를 사용한다. 그럼 A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미니멈 버전, 뭐 B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B라는 클래스의 미니멈 버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용된 타입에 따라서 그 해당 버전들을 쫙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하면 늙었나 봐. 말고요. 그래서 타입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그만큼 코드가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PP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 항상 템플릿을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코드 사이즈가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C# 제네릭이랑 뭐 CPP 템플릿이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콜 바이 밸류랑 콜 바이 레퍼런스란 개념에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콜 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개념은 뭐 C 계열의 그 뭐 C도 마찬가지고 CPP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다 C 계열의 언어에는 다 있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콜바이 밸류는 말 그대로 함수를 호출할 때 뭐 인자 같은 것들을 넣잖아요. 그 인자를 이 밸류, 이 밸류 자체를 복제해서 넘겨요. 그리고 콜바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의 위치만 넘겨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서 넘겨주냐 아니면 위치만 뭐 포인터 개념식으로 위치만 넘겨주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PP를 예를 들어보면은 A란 구조체를 만들었고 이 A란 구조체 안에 A, B, C, D, E, F 인티저 4개를 했다. 그러면은 이 인티저 4개를 했으면은 메모리를 하나 대강 만들어 볼게요. 쫙쫙쫙쫙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 인티저 같은 경우는 4바이트거든요. 이 인티저 같은 경우는 4바이트입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갈 때 A, B, C, D, E, F 이렇게 있어요. 아니, 포인트까지 설명해야 되나? 일단 해봐. 네. 근데 어쨌든 이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 데이터가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 데이터마다 다 주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간격은 4바이트만큼씩 4씩 떨어져 있겠죠. 근데 이 주소값 자체는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32비트 운영체제였잖아요. 근데 요즘 다 64비트 운영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4바이트 같은 경우는 4바이트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지? 4바이트는 32비트입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가 8비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8바이트 같은 경우는 64비트예요. 그래서 이 주소값은 예전에는 32비트 운영체제였으면 이 주소값이 32비트였고 요즘 64비트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값 자체는 64비트 숫자예요. 아니야,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주소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값 자체가 있고 A라는 값이 들어가는 주소가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CPP에서는 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라는 구조체를 선언해서 인스턴스화 시키고 이 A라는 것 자체를 그냥 통째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넘겨줄 때는 요 메모리에 A, B, C, D, E, F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개, 6, 4, 24. 힘드네요.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이 구조체 통째로 넘겨주게 되면 24바이트가 데이터가 넘어가요. 그냥 값을 복제해서 넘겨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콜 바이 밸류입니다. 근데 CPP 같은 경우는 강시, 생시 같은 경우는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A 한 다음에 뒤에 별표를 붙이면은 포인터라는 개념이고 얘는 가리키는 게 뭐냐면 주소값을 가리키는 애가 돼요. 그럼 이렇게 A 포인터로 만들고 이 포인터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통째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이 주소값을 넘겨주게 돼요. 그럼 이 주소값 자체는 8바이트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8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CPP에서는 이제 이 레퍼런스라는 게 아예 명시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구조체를 선언하고 얘는 레퍼런스로 넘겨줄 거야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주소값을 넘겨주는 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콜 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콜바이 밸류는 이 데이터 자체를 넘겨주는 거고 콜바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말하는 레퍼런스는 뭐 CSM 포인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소값.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는 위치고 이 데이터는 위치는 결국 메모리 주소값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있는 위치 말 그대로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는 위치를 넘겨줘서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점점 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콜바이 밸류로 하게 되면 뭐 건드리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편한데 대신 이 메모리 통째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달 속도가 늦고 그리고 콜바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냥 메모리 주소만 넘겨주기 때문에 그 전달되는 주소가 되게 가볍죠. 근데 이 함수를 받아간 측에서 이걸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변환하고 막 지지고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난이도가 증가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CPP까지의 얘기고 C#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콜바이 레퍼런스냐 콜바이 밸류나 이런 개념들이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C#이 자동적으로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 C#에서는 인티저 i를 선언하고 스트링 s를 잘생긴 옷을 해서 집어넣었다 그러고 펑션을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얘는 인티저고 얘는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인티저 선언하고 스트링 선언하고 이걸 함수로 넘겨줬다. 그러면은 이 함수 호출할 때 인티저 같은 경우는 콜바이 밸류로 넘어가고 v 스트링 같은 경우는 콜바이 레퍼런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C#에선 그냥 이 데이터 형에 따라서 이게 레퍼런스 타입이냐 밸류 타입이냐 레퍼런스 타입이냐 이게 자동적으로 정해져요. 그냥 내부 C# 랭귀지 안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자료형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게 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MSDN 다큐먼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밸류 타입 같은 경우는 구조체 인티저 캐릭터 불 그러니까 인티저 캐릭터 불 이런 그 원시 타입하고 구조체 같은 경우는 밸류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 스트링, 어레이 뭐 이런 이 기본적인 밸류 타입 외에는 다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데이터가 주로 이제 작은 것들을 보는 밸류 타입으로 넘기고 맞아요. 데이터 크기가 큰 것들을 그냥 이제 레퍼런스 타입으로 넘기네요. 보니까. 아, 훌륭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머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때? 코딩을 배워보지 않겠나? 쉐이더는 내가 코드로 짜잖아. 아, 쉐이더 말고 시작. 시작도 조금 짜. 오, 굿. 좋아. 자,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는 밸류 타입하고 레퍼런스 타입이 아예 그냥 그 언어 자체에서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스트럭처 넘길 때 레퍼런스 키워드 낑겨주면 주소 형태로 넘겨주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C#에서는 그래서 박싱이라는 개념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그건 진짜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랭귀지 언어의 이야기고 지금 얘기는 결국은 이제 잠깐 다시 원점으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이제 R2CPP를 사용을 했을 때 유니티에서 하는 이득과 이걸 왜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원론적인 뭐 이제 포인터 얘기는 지금 어쨌든 뭐 콜바이 밸류나 레퍼런스 설명하려고 한 거고
지금 조금 더 여러분들도 일단 여기에서 디테일한 설명이 안 나가는 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오늘 이 토픽의 메인 토픽은 이 RGCBP를 사용하는 이유가 유니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코너 이름도 알아두면 쓸모없는 유니티 지식이기 때문에 쓸모없진 않잖아. 아 근데 이제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면 쓸모가 있어지기 때문에 쓸모없는 정도 얕게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성님이 맨날 그 얘기하는 게 시작도 CBP처럼 짜면은 이게 퍼포먼스 잘 나온다는 게 이런 것들까지 전부 고려해서 이제 코드 짜게 되면은 생산성도 좋지만은 속도도 잘 나온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C#에서 포인터 타입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그럴 거면 그냥 CPP 쓰지. 유니티에서 못 쓰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뭐 C#도 CPP처럼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뭐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넘어가고. 그래서 C#에서 보면은 제네릭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 가장 흔한 게 get 컴포넌트. 이것도 제네릭 타입이잖아요. 야, 20분 만에 제네릭 다시 돌아왔다. 아, 왜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래? 아, 빨리 해요. 내가 올 때 오늘 잘하면 이러다 버스트 못한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네릭하고 그리고 CPP하고 이게 밸류 타입이냐, 레퍼런스 타입이냐, 그리고 이게 AOT 방식이냐, JIT 방식이냐, 그것 때문에 이거 CPP의 템플릿으로 바로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C# 코드를 이 제네릭을 사용하게 되면 이 CPP로 넘어갈 때 이걸 막 쫙 풀어야 돼요. 막 쫙 풀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네릭 같은 경우는 뭐 레퍼런스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제네릭을 하나로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걸 제네릭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C# 같은 경우는 JIT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단내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고 모노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고 JIT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나머지는 그때그때 그 기교로 번역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만들어서 써요. 근데 이걸 CPP로 가져가게 되면은 미리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놔야기 때문에 코드 사이즈가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경악스러운지를 좀 보여드려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CPP로 만든 결과물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것들을 다 제네릭 관련된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CPP 결과물들이 뭐 제네릭 메소드 있고 제네릭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네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뭐 인자 뭐 세 개 버전, 인자 네 개 버전 그런 식으로 쫙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실제 사용하는 애들은 뭐 메소드 포인터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네릭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IL2 CPP 컴파일 변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게 CPP 코드 제너레이션 할 때 패스터 런타임이냐 패스터 빌드냐 이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제네릭 쉐어링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CPP로 만들 때 그 레퍼런스 타입이면은 그 아까 CPP의 포인터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C#에서의 레퍼런스 타입이면은 CPP에서의 포인터 타입으로 대충 퉁쳐가지고 그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밸류 타입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풀어서 써야 되는데 이 패스터 런타임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밸류 타입인 거는 그냥 코드 복제본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냥 코드 사이즈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좀 컴파일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패스터 빌드 같은 경우는 이 밸류 타입도 이 포인터를 한 겹 더 싸가지고 그냥 하나의 공유 코드로 퉁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코드를 일일이 풀어낸 게 아니니까 이 코드 사이즈를 그만큼 좀 절약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빌드 사이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터로 받아가면서 뭐 타입 추론도 하고 막 그래서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귀하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런타임 성능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막 개발하면서 코딩하고 빌드하고 코딩하고 빌드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런 개발 이터레이션 과정에서는 패스터 빌드로 하게 되면 그만큼 개발 이터레이션을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 이 두 번째 패스터 빌드가
풀 제너럴 키어링, 말 그대로 밸류 타입도 그냥 퉁쳐가지고 하나의 제너럴 코드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페스터 빌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코드 사이즈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만큼 런타임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개발 과정에서만 사용하고 최종 릴리즈할 때는 페스터 런타임 퍼포먼스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쭉 밑밥을 너무 많이 깔았는데 기왕 설명하는 김에 뭐 그동안 AOT라든가 GIS라든가 뭐 IL2C, PP가 뭐고 이런 것들을 쫙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게 이참에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쫙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은 이 컨버전 타임에서 보시면은 풀 제너럴 쉐어링 됐을 때랑 풀 제너럴 쉐어링을 안 했을 때 그러면 빌드 타임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코드 사이즈도 그만큼 결과물이 차이가 있다는 걸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다 어쨌든 유니티 내부 버전 내부 프로젝트들이라서 대략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프로젝트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차이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도 요즘은 이런 사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풀 제너럴 키어링 이거를 뭐 껐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개발 이터레이션에 그때그때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